1인 여성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20%를 차지하는 영등포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범죄 예방 정책인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 협업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 환경을 재개설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영등포구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 협업 플랫폼이 영등포경찰서와 KT로부터 범죄 데이터, 야간 여성 유동 인구 데이터, 여성 1인 가구 데이터, 여성 안심 스카우트 경로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여성의 이동 패턴 및 범죄 이력을 기반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 최적화, 여성 안심 택배함 최적지 도출, 여성 안심 지키니집 최적지, 범죄 예방 순찰 경로 최적화, CCTV 최적화 등 보다 섬세한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아울러 침입범죄 다발지인 여성 1인 가구 중심으로 주요 대상지를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IoT 기반 문 열림 센서를 보급해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 행정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성 범죄 예방에서 나아가 영등포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